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의 노력은 당신을 다음 순간의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는다. 오프라 윈프리, 원프리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아, 이 이야기를 딱 제가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줄 명언에 또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의 노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땀이 분명히 당신을 다음 순간에 최고 위치로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제 구독자가 1000명이었거든요. 1000명, 1300명. 그리고 1300명인데 또 수익도 창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지금 제 위치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협찬도 좀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광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2년 전에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 스스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니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오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행동들이 1년이 지나서 2년 지나서 5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최고 위치로 또 올려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 보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감사 스마일이 지금 그거를 또 증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의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배신하지 않고 지금의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10월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오늘이 이제 끝으로 이제 11월로 가게 되는데 천고마비로 이제 사행시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걷기 좋은 계절, 고즈넉히 낙엽을 밟으며 마음껏 이 가을을 누리세요. 비용은 공짜랍니다. 이 가을날에 행복한 좋은 날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가지시고 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힘드신 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건강 지금 건강하실 때 건강 꼭 지키시란 말씀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오늘 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정말 내년에 분양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제 기사하고 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10월의 마지막 밤도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행복한 가을을 갖다 맞게 해준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인혁 김은정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가 부는 공사비 폭등.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로에너지가 이게 무슨 일이길래 공사비가 오른다고 할까요? 내년에 탄소 중립 시공 의무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강화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또 공사비가 그렇다 보면 최대 30%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겹쳐서 내년에 이제 3.3m당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눈앞에 도래해 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준신축, 지금 9억 이하 아파트 사라고 이야기해 드린 이유가 내년에 공사비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는 분양을 받게 되면 로또라고 해서 분양을 갖다 다 기다렸는데 이제 분양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싸게 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의 단열 성능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는데,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층간소음 규제라든지, 또 전기차 충전시설 강화에 따라가지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이제 지금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최대 30%, 뭐, 물론 최대 3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
지금의 공사비 600만 원, 700만 원대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인건비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2년, 뭐 신축 3년, 5년 이내 아파트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부동산 현장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더 빨리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배야 장판, 그다음에 뭐 조그맣게 뭐 싱크대, 뭐 수전, 뭐 그다음에 화장실 조금 손봐도 몇천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내집 마련을 분양으로 하는 것도 물론 내가 20년 기다렸었다, 뭐 십몇 년 기다려서 점수가 70점대다라고 하면 저는 기다리시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선택을 갖다가 그때 가서 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이렇게 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가가 34평이 9억이 넘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내년에 도래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8억대나 9억대 아파트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저는 고양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 좀 드립니다. 4일,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제로 에너지 5등급을 갖다 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부터 2050년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세워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인데 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에 잇따르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이 건설비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또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5등급 충족 기준으로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서 26%에서 35%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런 메리트는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오르는데 600만 원, 700만 원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해도 뭐 될까 말까 하는데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 너무너무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분양만이 답이 아니라 내집 마련을 갖다가 3년,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 뭐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2024년 분양가 더 오른다라는 제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분양가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등급 기준 공사비가 최대 3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이 넘게 될 수도 있다. 뭐 패시브 기술, 뭐 단열 성능 22% 강화라든지 또 액티브 또 기술, 지열 냉난방이라든지 세대 간 층간 단열, 뭐 집광, 뭐 채광, 블라인드, 뭐 태양광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섞게 되는데 에너지 자립률이 올라가면 이제 관리비는 줄겠지만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서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좋은 기술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갖다가 받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분양가가 높더라도 이런 아파트를 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를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라든지 액티브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이상을 맞아야지만 분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은 이런 기술이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갔더라도 이런 게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가에 이제 이런 것들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의무화로 이제 분양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의무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분양가에 얹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지금 현재 600만 원, 700만 원, 뭐 물론 뭐 서울 같은 경우 800만 원대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더 높아서 뭐 1000만 원까지는 안갈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해가 안될것 같으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지난 4월에 분양했을 때만 해도 9억 6천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는 10억 9,900, 거의 11억에 분양을 했고요.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10월 달, 이번 달에는 12억 599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휘경자이, 디센시아, 레미안, 라그란데,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이렇게 4월에 비해서 10월 달,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 2억 4천 정도 오른 거예요. 같은 평형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가 그랬는지 경기도 광명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만 해도 10억대로 분양을 했는데 10월에 1억이 또 올랐어요. 광명 자이 다사폴에다가 10억 5천에 했는데 트리우스 광명은 11억 5천에 또 분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 6개월, 5개월 사이에 분양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내년에 그러면 얼마가 더 올라갈 것인가?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는 좀 적게 올랐네요. 10월 달에 인파란시스타 강동 프레스티지 1이 이제 13억에 6억 13억 6천 했는데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가 14억 1,500 했네요. 근데 이거 같은 10월에 했는데 여기도 분양가가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이제 여기가 10월 초에 했거나 아니면 이게 또 10월 중순에 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이제 10억 이하, 뭐 물론 9억 이하, 10억 이하는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분양가 9억 이하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 예상에는 분명히 1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앞으로 분양하는 그런 뭐 8사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이하로 나오긴 너무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분양가는 분명히 지금의 분양가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또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을 좀 드리면 분양가 상승의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원인들이 17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은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17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내년부터 신축 제로 에너지 의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양가 상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로 지금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이유. 그다음 원자재비, 조달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다 상승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유가, 가스 등의 에너지 상승. 다섯 번째는 인건비 상승. 또 여섯 번째는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섯 번째 되어 있고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일단은 분양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마진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매년 2에서 5%씩 지금 기본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실 시공이라든지 붕괴 등으로 해서 건설 공기가 또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LH 뭐 철근 누락 사태라든지 또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또 무너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시공이라든지 감리 또 설계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또 건설 공기가 예전에는 2년 안에 또 아파트를 지었지만 지금은 30층 기준으로 3년 안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 공기가 늘어나고 또 일요일에 또 건설을 또 못하게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열 번째로는 정책 및 제도, 세제 혜택 때문에 그리고 11번째로는 토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되어 있어서 구축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신축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눈높이가 또 상승되어 있고, 13번째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또 14번째로는 시장 심리라든지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15번째로는 고금리, 또 대출, 이런 또 여러 가지의 또 PF 대출 금융 비용이, 금리, 고금리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들 비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10%대였다고 하면 지금 또 20%대로 지금 PF 대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에 또 얹을 수밖에 없다. 16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지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인상될 수밖에 없고, 17번째로 기타 등등이라든지 모든 연결고리 현상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는 지금 2023년 분양가보다 내년에는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10월의 마지막 날, 뭐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무거운 소식을 좀 드렸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분양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겠지만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내년에 또 청약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내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500년 전에도 내집 마련은 쉽지 않았고요. 10년 전에 2000뭐 IMF 때 98년도에도 내집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때도 감사 스마일 경험해 보니까 그때도 내집 마련 타이밍이었는데 2013년도까지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도 다 놓쳤고 2019년도, 18년도, 2020년도에만 해도 내집 마련하기에 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서울만 해도 2017년도, 18년도만 해도 서울도 그때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내집 마련을 못했고 계속적으로 무주택자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 정말 이 분양가, 특히 공공분양을 제외하고 민간 분양가는 더 많은 상승이 불보듯 지금 훤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양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구축보다는 준신축, 신축, 3년 이내를 신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10년 이내를 준신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갖다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물론 뭐 제가 계속해서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된다. 뭐 근데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뭐안 되겠지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저는 감사 스마일은 이야기 좀 드리고, 내년에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제 이런 오늘 이야기에,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한번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두손 모아 기원 드리고, 첫째도 행복, 둘째도 행복,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10월의 마지막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